사연 그냥 사연이고요. 보낸 이도 그냥 익명입니다. 네. 그냥 남자분이고요. 짧게 퍼온 글입니다. 진짜 짧습니다. 야 형이다. 형이 할 말이 있어서 짧게 적는다. 너희 중에 머리 감을 때 쉬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지 마라. 형도 머리 감을 때 쉬를 하는데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 감다가 바지에 쉬했다. 아! 파블로프의 개가 된 기분이다. 바지 갈아입으러 가야 돼서 길게 못 쓴다. 이만 끝. 아 습관이 된 거야. 어 습관이 됐어. 머리에 물만 묻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 열정맨이라는 제목의 익명으로 보내신 남자분의 사연이에요. 편의점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쯤 되었는데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술을 찾더라고요. 야 씨 여기서 소주 마셔도 되냐? 손님 죄송하지만 술을 사가시는 건 괜찮아도 매장 안에서 드실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돼? 이런 씨 왜 안 돼? 그렇게 손님과 2, 3분 정도 대치를 했고 결국 차, 야 내가 어디서 술을 사 먹을 때가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잘못껏 잘 살아라 이게 이러면서 문을 박차고 손님은 나가셨어요. 그런 잠시 후 참고로 저희 편의점 출입구가 앞뒤로 두 개가 있거든요. 앞뒤로 이제 아, 앞문도 있고 뒤에도 뒷문도 있고. 있는 거지. 예, 예. 그런데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뒷문에서 손님 들어오는 벨소리가 들리더라고. 딸랑딸랑딸랑. 어네 어서 오, 어? 어? 여기 술 팔죠? 아까 그 손님이었어요.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 네, 팔긴 하는데 매장에서 취식은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씨! 아니, 가는 데마다 왜 이래? 아, 진짜 짜증나, 씨, 알았어. 그러더니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3분 후. 이번엔 다시 앞문으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또 그 아저씨. 아, 그 계속 뺑뺑 돌고 있나 봐. 진짜 많이 취했으면 이럴 수 있어요. 네. 또 그 아저씨요. 앞문으로 비틀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데 아, 또 그 아저씨더라고요. 이번엔 좀 자세가 달랐어요. 저기요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소주 한 병만 어? 딱 한 병만 여기서 마시면 안 될까요? 아, 손님 저 죄송하지만 아 나 진짜 씨 오늘따라 소주 한 병 마시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 버럭하시는 손님 그런데 갑자기 제게 슬슬 다가오더니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어디서 봤는데? 맞지? 너 아까 걔잖아 이러시길래 이제 같은 가게에 계속 왔다는 걸 눈치채셨나 했는데 이야 너 어? 너 야 너도 참자 열심히 산다 어? 야 하루에 알바를 몇 항을 뛰냐 어? 어? 야 쉬어가면서 해 마 쉬어가면서 에이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냥 술 끊어야겠다 너 열심히 사니까 나도 술 끊어 아시고는 손을 흔들며 나가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무슨 해프닝이었을까요 아 재밌다 안혁 씨의 사연입니다 하, 이분 첫 문장부터 그냥 정목을 찌르네 의표를 찌릅니다 아, 진짜 자신감 넘치는 분이네 저는 치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나는 뭐. 이, 난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어, 이 자신감 넘치잖아요 첫 문장부터 안혁 씨 아 대단한 분인데요 저는 치질입니다 하루하루 치질의 고통을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잠지 못하고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받고 그 다음날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치질입니다 술 때오른 저는 엎드린 채 움직임 없이 간호사분들에게 제 엉덩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치질입니다 어여쁜 제 엉덩이는 간호사들의 손에 의해 양쪽으로 서서히 갈라지며 경건하게 수술 준비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질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은 들어오셨고
드디어 수술을 하는구나 생각하는 찰나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야 이 의사 선생님은 또 이거 뭐냐. 자 기도합시다. 뭐야 뭔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읽어봤잖아. 의사님 목사인가. 나도 안 읽어봤어. 수술 전에 기도하는구나.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은 제 갈라지는 엉덩이를 손을 엉덩이 손을 얹고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어린 양의 항문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술이 잘 돼 고통에서 벗어나 똥도 잘 싸고 일상생활하는데 상자가 들어갔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은 없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런 치질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 수술은 진행되었고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는 걸 보니 다 그때 기도덕이었나 봅니다. 신청곡은 신화의 I pray for you. 고로주행 때 생긴 일이라는 정혜민 씨가 보내주셨어요. 고로주행 사건이 정말 재밌는 사건들이 많죠. 고로주행 재밌어요. 재밌어요. 도로주행 두 번째 시험에서 생긴 일이에요. 첫 번째 시험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전벨트를 안 메고 출발해서 시험비 5만 원을 날린 터라 더 이상의 시험은 없다는 결연한 마음을 갖고 제일 기본인 안전벨트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시험용 차에 탔어요. 옆에는 감독관님, 뒤에는 다음 시험을 치를 동승자분이 탑승하고 계셨죠. 첫 시험과 달리 수월한 코스였는데도 덜덜 떨면서 주행하다가 어느덧 남은 건 마지막 유턴 구간이었어요. 유턴 구간을 돌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건 저 멀리 차도 한가운데 서 있는 비둘기. 난관을 만난 차도 한가운데 이렇게 비둘기가 딱 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차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깡좋은 비둘기는 미동도 없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한 줄기 흐르고 머릿속이 새하얘진 저는 저도 모르게 감독관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칠까요? 아 진짜 야 그 상황에서는 그 칠 수 있으면 능력자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시험 중에도 이게 비둘기를 저기에 있는 게 시험 중에 있는 건가? 왜냐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나는 감점당하기 싫고 가긴 가.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칠까요? 그러자 감독관님은 한심하단 표정으로 저를 쓱 쳐다보시고 말없이 경적을 꾹 눌러주었습니다. 비둘기는 잘 날아가더군요. 그렇게 시험 잘 보고 운전면허 잘 땄습니다. 야, 재밌는데. 이거 간만에 이거. 비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되는데 칠까요? 어떻게 쳐야죠? 부산 안락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2년 전부터 실버 당구반을 개설해서 65세 이상 어머님, 아버님들이 당구를 배우러 오시고 있습니다. 그날도 실버반 손님들이 당구를 치고 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알바생마저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이걸 어쩌나 하다가 65세 실버반 어머님 한 분에게 3시간 정도만 당구장 알바를 해줄 수 있겠냐고 여쭤봤어요. 오래된 당구장 단골 손님이시라 대충 분위기를 잘 알던 어머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제가 볼일을 마치고 복귀했더니 홀 정리며 분리수거며 계산이며 어린 알바생보다 더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제안을 했습니다. 저 어머니 시간 되시면 고정으로 우리 당구장에서 알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 진짜요 선생님? 이 나이에 알바를 써준다니 너무 좋아요. 바로 승낙.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여기서 알바하시려면 단골 손님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구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카운터 구석에 A4 용지가 삐죽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싶어 봤더니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서울대 이재용, 과일특공대 명희연, 과일가게 사장님.
통장 남편 최영구,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김창우, 키 크고 잘생긴 총각 박성현, 전라도 고준섭, 배, 배가 나와서 배, 문성수, 옷 잘 입는 탤런트 도경호.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의 방식대로 단골 손님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징과 이름을 써놓고 외우셨던 거예요. 아, 귀엽다. 잘하시네. 어머님의 노력이 너무 귀엽다고 느낄 때 밑에 고추농사 홍길동.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아, 저는 홍길동 씨가 고추농사 지으시는지도 몰랐는데? 이러자 어머니께서 아우 선생님, 아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당구 치면서 계속 자기 허시기를 만지작 해서 내가 고추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쳤어요. 거기는 계속 광주에서 만지작 하니까 아유 고추농사네. 그 말에 다들 빵 터졌어요. 어머님이 당구장 알바 오신 이후로 당구장에는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당구장 알바 계속해주세요. 아, 오늘 이름 짓는 능력이 엄청난데요. 박미연 씨 사연입니다. 친구 이야기라고. 본인 이야기겠죠? 제 친구에게는 아주 미운 동서가 있어요. 그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동서는 이제 갓 22살 된 제 친구와 10살 차이가 나는 철없는 꼬마 신부입니다. 시댁에 와서 하는 짓도 얄미운데 카톡 프로필 내용이 자꾸 제 친구한테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오랜만에 보고 난 뒤에는 역시나 늙은 호박이더군. 명절 끝나고 난 뒤에는 고생하셨수 크크크 이것저것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고 난 뒤에는 짜증나 재수탱이. 시부모님께 칭찬을 듣고 난 뒤에는 너 좀 약 오르겠다 등등등등 이런 식이에요. 생각나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아무튼 더 심하게 대놓고 말한 정도인데요. 이게 증거가 없으니 동서 나한테 하는 말이야? 따지지도 못하겠고 괜히 따졌다가 아닌데요? 하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너도 똑같이 답장식으로 프로필 해놔 라고 했죠. 너무 티나지 않을까 걱정하길래 못돼 너도 걔가 물어보면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고 해. 더 부추겼죠. 처음엔 아주 소심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더 라고 써있길래 이게 뭐냐 했더니 동서가 짜증나 라고 해놨길래 네가 더 이렇게 해놨죠. 얼마 후에 보니까 반사 끄끄끄 이렇게 해놨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반사 끄끄끄끄 해놨길래 야 이번엔 뭐냐 물었더니 동서가 재수똥 그리고 반사 끄끄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놨고요. 또 얼마 후에는 젊은 곰이라 좋겠다 크크크. 이거는 얄미운 늙은 여우 이거에 대한 답이었고요.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괜히 제가 더 부추겨서 두 동서의 전쟁에 더 불이 붙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철없는 어린 동서 언제쯤 처리될까요? 신청곡은 엠블랙의 전쟁이야. 은폐 엄폐라는 제목이고요. 글쓴이는 익명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고요.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왔어 나왔어. 아, 어김없이 왔어. 어김없이 나오나요? 뭐 시골은 자연 친화적 화장실이 워낙 많기에 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배수로에 몸을 웅크리고는 똥을 쌌죠. 아하. 기본빵 사연이네요. 그렇죠. 그 순간 하필이면 동네 순찰을 하시는 어른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발자국 소리와 함께 후레쉬가 제 머리 위쪽을 몇 번 스치는데 어이 뭐여? 방금 뭐 본 거 아니여? 아이 보긴 뭘 봐. 그냥 고양이겠지. 고양이인 것 같다는 두 분의 대화를 들은 저는 확신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고양이 거지. 야옹. 오해옹. 야옹. 순찰 어르신들은 다시 발길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심각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별 미친놈이 고양이 소리를 내고 치라니. 아, 다 알고 계셨네. 아니 그 재율이 저놈 궁둥이 까고 뭐하는겨. 저놈 저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들 진작부터 하셨다면 차라리 아는 척을 해주시기 그랬어요. 아, 심지어 아는 분이었나봐요. 이름도 씹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동네 삼촌들이. 민망하니까 그냥 지나가려 그러는 건데 고양이 소리 안 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 제목은 사이비 신자 색출입니다. 오, 이거 재밌다. 아까 웃었던 거지. 재밌겠다. 그지? 아까 잠깐 보고 웃은 거. 오. 자, 익명입니다. 군대에서의 일입니다. 아, 또 군대 사연 좋았어. 군대 사연 좋아요. 아침 사연. 어느 날 대대장이 사이비 신자를 색출하겠다고 병사들에게 종교를 확인하고 전직이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하고 다니더군요. 여기서 제대로 외우면 통과, 못 외우면 사역병으로 끌려가야 했어요. 뭐 언제적 얘기야. 사역병으로 끌려간다고? 솔직히 군대 종교활동 가는 병사 중에 독실한 신자가 몇 있겠습니까? 다들 낮잠이나 자고 초코파이 몇 개 얻어먹으러 가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종교활동 어디로 가는가? 교회 감독. 그래. 그럼 성경 구절 하나 외워봐. 아, 순간 아는 게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 순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노래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 주님을 믿었던 만큼 나의 친구도 믿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께 친구를 소개시켜 주리라. 야, 기가 막히게 바꿨다. 그런 영광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축복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리리라. 아멘. 야, 이걸 좀 빨리 한번. 야, 예술인데? 좋아, 통과. 통과. 이 사람도 몰라. 모르는 거야. 하도 자신만만하게 일푸니까 진짜 통과가 되더군요. 그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다음 병사가 제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자네는 어딘가? 예, 불교입니다. 불교형 외워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마하바냐 바나미나 그로마나미 어디부터 잠못드는지 나 속은 예가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원래 랩 가사에 받침을 띄고 띄어쓰기를. 오, 아이디어 좋다. 야, 그럴 듯한 마야 바냐로 들렸고 이 친구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병사 찬송가를 부르라는 말에 자신 있게 박수를 치며 잘못된 만남을 찬송가처럼 그럴싸하게 불렀는데, 문제는 멜로디가 있는 부분부터 자신도 모르게 원곡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다. 넌 나보다 내 주님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네. 할렐루야. 할도 없고 날 비하는 것 같아. 응답해 주십시오. 결국 김건모 노래 다 나와. 해서 괘씸죄로 세 명의 병사들만 뜨악볕에서 참여를 했죠. 아, 안 걸릴 수 있어. 재밌다. 재밌다. 아, 아 잘했다. 아. 원윤영 씨. 여기는 시골이라 5일마다 장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장날마다 꼭 나가서 장을 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콩나물은 필수인데요. 저는 콩나물을 살 때마다 조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을 파는 할아버지께서 감정 기복이 심해요. 콩나물 1,500원 주세요 하고 어떤 손님이 말하면 1,500원 주면 정이 없지 더 줄게 하시며 콩나물을 산더미처럼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10,000원 어치는 돼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1,000원 받고도 그렇게 인심 좋게 해주시죠. 그럴 때는 할아버지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다른 손님이 와서 콩나물 1,000원 어치 주세요. 저도 좀 많이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많이 주면 그거 다 먹을 수나 있어? 하시며 딱 1,000원 어치만 줘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기분이 나쁘다 싶을 땐 저도 괜히 잘못했다가 욕만 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긴장되겠다, 그냥 진짜. 지나치죠. 그런데 지난 장에 남편이 콩나물밥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좌판에 갔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 손님이 콩나물을 사오 계셨죠. 거기고 콩나물 좀 담아줘봐요 하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비닐봉지를 든 채로 물으셨어요. 얼마나 드려? 아직은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떤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건데 뭐 많이 살 거 있겠어요? 그냥 500원어치만 담아줘요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자 할머니의 그 말 어떤 대목에서 할아버지 기분이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기분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콩나물을 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줘요 그냥 500원어치만 달라니까 하시자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데 콩나물이라도 많이 드세요. 그때 생각했죠. 아 솔직하게 그러면서 약간의 동정심에 침을 어필하면 되겠구나. 콩나물 하나 좀 많이 얻어보려고 별 잔머리를 다 쓰고 어있는 제 자신이 좀 우습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얻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콩나물 좀만 담아주세요 하고 말하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기분을 살피는데 약간 기분이 난 좋은 듯이 얼마나 치죠? 아, 조금이 얼마나 칠달라는 거냐고. 긴장되겠다 진짜. 하시며 기분 나빠지신 할아버지를 보고 저는 순간 머리를 막 굴렸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떤 대목에서 할아버지 심기를 건드린 거야? 하고 당황하다가 얼른 다시 이성을 차리고 그래 동정심을 어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저 혼자 먹을 거니까 그냥 1,000원어치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말투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여기 1,000원어치 하시고 정말 저울에 잰 것처럼 딱 1,000원어치만 주는 거예요. 그날 저 정말 상처받고 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건지. 신청곡은 SG워너비의 웃다가 울다가. 자 윤정호 씨입니다. 어머니의 미신 치료 펀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신을 신봉하십니다. 그중에 선풍기를 들고 자면 죽는다는 미신. 아니 이거 미신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상당히 과학적이었어. 진짜 맞아. 이 얘기 되게 많았어. 아니, 처음 듣는데? 아니 진짜로? 처음 들어요. 선풍기를 들고 문을 닫고 자면 안 된다. 문 닫고 자면 안 되고 발로 틀은 건 괜찮은데 얼굴로 틀면 안 된다. 맞아. 되게 아니, 과학적으로 들었는데 나는?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왜 이거 미신이에요? 아니 죽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요. 진짜로? 들고 자면 아니, 아무래도 그 공기 순환이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네. 그냥 선풍기 없이 문 닫고 잔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선풍기 아니, 근데, 아니 그거 얼굴로 틀면 네. 코하고 입하고 말라서 말라 죽는다던데. 말라 죽는다. 예 알겠어요. 예. 네, 일단은 그런 미신 아 있습니다. 일단 이 미신이 있다는 오케이, 것만 일단 알았어요. 어린 친구들 모를 수 있어요. 예. 예. 그중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미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고 있으면 자꾸 선풍기를 끄고 나가세요. 엄마들 맞아. 더 죽겠는데. 아 덥다고.
아, 더워서 자다가 깼단 말이야. 그러다 죽어 이거사. 안 돼, 그거 자. 아, 그거 다 잘못된 정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 뭔 소리야. 선풍기 틀면 들고 자면 죽어. 하도 박박 우기셔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 그럼 아버지 잘 때 틀어봐. 아, 또 그 사람 얘기예요. 야. 오늘 그 사람 얘기가 와. 아, 슬프네. 슬프. 야, 이거 여기까지 10만 원인데? 어. 그럼 여기까지 10만 원. 그럼 좀 아버지 잘 때 한번 틀어봐.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셨대요. 그러더니 좋다. 흔쾌히 하자고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는 멀쩡히 쾌적하게 일어나셨대요. 고상하지. 그래도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혼잣말인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말로 미신이구나. 왠지 상당히 아쉬워하시면서 방을 나가신 어머니. 엄마 왜 아쉬워하신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아들입니다. 송윤석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들이 세상에 궁금증이 많아지던 어느 날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아빠는 왜 머리카락이 없어? 원인을 묻는 거죠. 원인. 원인을 묻는 겁니다. 원인이 뭐야? 메모리 유전자를 가진 저는 미련 없이 빡빡 밀고 다녔거든요. 다른 아빠들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저희 집 남자들은 모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모두 없었어요. 모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유전자가 세네. 유전자 때문에 할아버지도 큰삼촌도 아빠도 그리고 너도 곧 대머리가 될 거라. 나는 잔혹한 사실을 말하기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저 대머리는 좋은 거다.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눈을 찌르지도 않고 헤어스타일 고민도 안 해도 된다며 대머리가 돼도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펜션에 놀러가서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그때도 아빠랑 할아버지랑 삼촌은 수영모를 안 써도 된다고 어때? 대머리 짱 좋지? 하고 세뇌시켰어요. 가스를. 그래서 우리 아들은 대머리가 짱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퇴근하고 왔는데 아들이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아내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림 한 장을 보여주는데 가족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행복한 그림이었어요. 아니 이게 왜? 아니 그게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들이 선생님에게 자랑하려고 어린이집에 그림을 갖고 갔는데 수영장에 들어간 세 명의 대머리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아마 우리 친구 쭈꾸미 샤브샤브 먹었구나 하셨대요. 아들이 대머리 짱 안 좋다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림이 왔어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렸길래. 야 이거 아이 선생님이 잘못 본 게 아니네. 아, 제대로 그대로 보셨네. 아, 선생님이 제대로 봤어요. 아, 누가 봐도 쭈꾸미인데요. 쭈꾸미 샤브샤브. 아 선생님이 와 한 방에 알아보시네. 그러니까 여기 가족 세 명이서 지금 냄비 안에 들어가 샤브샤브를. 임민우 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송년회로 커플 모임을 했어요. 나이가 30대에 접어드니까 다들 같은 고민으로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회사 일이 힘드네. 월급이 적네. 이 돈 받아 언제 모아서 결혼하나. 결혼 계획만 있고 진행된 건 없네. 결혼식은 그렇다 해도 살 집이 없네. 인생 역전은 폭권이다. 이런 한탄하면서 술을 한 병 두 병 비워나갔죠. 저는 내년 9월 3일에 예식장도 예약하고 아파트도 분양받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여자친구의 살짝 풀린 눈으로 힘겹게 하트 눈을 뜨며 Would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듣고 있던 동생놈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아이 나 참. 아 이 형 보쇼? 쇼자가 들어갔죠. 아 이러면 상관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탄을 해요. 우리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형? 저는 한탄하는 사람 앞에 두고 결혼 얘기하며 자랑한 게 부러워서 그러나 생각하면서 야 너무할 게 뭐 있냐 갈 사람 가야지 했더니 아, 갈까 먼저 가!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 취했나 결혼을 혼자 하라는 게 말이 돼. 그래갖고 화가 나서 야 그럼 어떻게 혼자 가냐 했더니 동생은 아니 혼자 못 갈 건 뭐 있어 그렇다고 우리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아니 형수한테 오줌 마렵냐니 말이 언제 다녀와 오줌 마렵이? 오줌 마렵니가 뭐야? 아니, 비슷하다 저희 느낌이 저희 우줌 마렵이가 오줌 마렵니가 오줌 마렵니? 오줌 마렵니? 이렇게 들린 거죠. 이래봬도 이태원 태생으로 줄곧 이태원 어학연수 삶을 살았는데 이태원 어학연수 발음이 문제인가요? 오줌 마렵니? 동생의 청력이 문제인가요? 청력이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이 오줌 마렵던 것 같아요. 신청곡은 신승훈의 오줌 마렵니? 자, 두 번째 사연은 양금자 씨. 금자 씨군요. 금자 씨가 뽑혔습니다. 금자 씨 듣고 계시나요? 금자 씨 혹시 친절하신가요? 불 꺼진 안방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갔을 때인데요. 저녁에 시어머님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일은 아니고 방귀인 건데 무금처리로 스멀스멀 틈틈이 내보내고 있었지요. 소리는 그렇다고 치고 냄새가 은근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묵은 방구가 냄새가 더 나죠? 빵빵 껴대는 거는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냄새 때문에 걸리겠구나 싶어갖고 방귀를 불출할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이 당연 명당 자리지만은 화장실만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남편이 떡하니 들어가서 앉아있고 각 방에는 아이들과 조카들이 모여서 놀고 있고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꺼져있는 빈방이 있었어요. 시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방귀가 나올 때마다 안방문을 열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시원하게 해결을 했죠. 이렇게 틈틈이 해결을 하면서 음식 준비를 거의 마치고 아직 퇴근을 안 하신 시아버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아버님은 언제 퇴근하세요? 아버지 감기 때문에 조퇴하고 약 먹고 안방에서 자는데 일어났을 때가 됐을 긴데 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방문이 열리더니 흥분하신 시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야, 이 할망구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똥을 싸! 이 할망구야 그냥! 어! 영문도 모르신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시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실 만도 한데 어머니께서는 살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영감탱이 그냥 귀도 참 박네 그냥 내가 방구가 나와서 살짝 꼈는데 그냥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을까? 살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잤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데 뭔 소리 하냐? 아이고 그냥 애들도 있는데 창피하게도 그만 좀 해요 좀 똥 쌀게요. 어머님의 사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머니 고백하지 못해 죄송해요. 신청곡은 공기남녀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에러.